12월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누적 확진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천안에서 경찰관 2명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동료 경찰관 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올해는 충남의 정신이 빛났던 해였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새해에는 공공기관 유치와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예산 확보를 올해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농업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12월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예, 한범우 기자, 아직 12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월별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90명입니다. 이전까지 한 달 기준으로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 바로 지난달이었는데요. 아직 12월이 일주일 넘게 남은 상황에서 11월 확진자 365명보다 25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월별 확진자 수를 보면 충남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8월과 9월 각각 100명대 중반이 감염되면서 위기가 고조됐다 10월에는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11월에 300명대로 급속히 확산했고 현재 추세라면 이달에는 400명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충남 지역 총 누적 확진자는 1,3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확진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가요? 21일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타지역 감염입니다. 20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9%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론 최근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126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와 초기 확산의 중심이 됐던 피트니스 관련 확진자도 각각 8%대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경찰서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 직원 2명이 지난 20일과 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2명도 확진됐는데요. 확진자들이 근무한 건물은 폐쇄됐고 교통사고 조사와 민원 업무를 천안 서북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동료 경찰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거리두기 역시 전국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올 한 해 저희가 충남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도민들을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 뭐였을까요? 뭐 농어민 수당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혁신도시 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관련된 내용을 송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정신이 특히 빛났던 해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충남이 우한 교민을 수용하고 방역의 모범이 되는 등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충남의 정신이 결실을 맺어 혁신도시에 지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는 등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220만 도민의 염원과 저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충청남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을 향한 충남의 새로운 도전이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남도가 중점 추진해온 복지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는 더 행복한 주택.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정이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와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도정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세부적인 성과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양 지사는 새해엔 코로나19 생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생활 방역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복지와 환경, 문화와 경제 등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혁신도시 지정 성과를 이뤄내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친 충남도. 하지만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무산과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투자 유치 실패, 서산 민항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12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22일 송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지지자들이 축사를 요청해 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식사가 끝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방역대책본부의 책임자로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참석자들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이 청량 군민의 절반 이상이 농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절반까지 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청양군이 유독 농업 관련 정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의 정책 역시 농업 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네, 애써 가꾼 농산물값이 떨어지면 이 가격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책을 바로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라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대상 품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요. 네, 김동곤 청양군수가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 청양군이 확보한 예산은 1조 4천여억 원입니다. 해마다 6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해온 셈입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청양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등 공모사업이 6천억 원, 골프장 조성과 기업 유치를 포함한 민간 자본이 8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2, 3년이 청양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회 확보한 예산과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인력 확보 등 전무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청양군 농업인구는 1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됩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내년에는 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청양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군에서 보장하는 군수 품질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전국 최초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 시행, 2021년 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내년 중점 사업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칠갑산 중심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 청양군.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예산 뉴스 무한 정보입니다. 예산군 내 한 민간 미곡 종합처리장이 13억 원이 넘는 벼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가장 많은 대술과 신양 지역에서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예산군 등에 따르면 이 미곡 처리장에 벼를 판매한 예산읍 등 6개 지역 200여 개 농가가 대금 13억 3,400여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농가당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 미곡 처리장은 농민들이 수확기에 산물벼를 가져오면 그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수매가를 확정해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12월로 넘어갈 때까지 값을 치르지 않았고 벼는 이미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민 수십 명이 수차례 찾아가 항의한 끝에 지난 7일 지불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속한 날짜였던 11일 그리고 14일에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1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한 신양 농민은 평생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벼를 판 돈을 받아야 연말에 외상값 등을 정산할 수 있는데 한 농가는 벼를 베준 임금을 못 줘 송아지를 대신 줬다더라고 토로했습니다. 대술 지역의 대책위원장을 맡은 권한택 전 이장은 농민들은 그 돈을 갖고 1년을 살고 또 다가오는 설도 세어야 하는데 막막할 따름이라며 개인 간 거래라고는 하지만 행정이 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장협의회 대책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진행 상황과 피해 현황을 전달하고 변호사 자문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응수, 이상우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해 해결책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곡 처리장 관계자는 판매 대금을 사기당해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고 농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등을 처분해 대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월 5일 1차로 일부를 변제하고 2월 말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수청 2 지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중앙초등학교와 수청 중학교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진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학교에 대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 교육지원청은 수청 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기존 원도심 학교 과밀화에 대한 우려로 초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첫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수청중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두 차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서산시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차타워와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됩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두 건이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쇠퇴 지역에 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동문동에는 터미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형 주차타워가 건립됩니다. 또 읍내동에는 노후된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주민복지와 문화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22일 대산공단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집단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 휴게시설과 현장 사무소 등을 방문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예산지역 농어촌버스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운영하면서 일부 노선이 폐지되거나 조정될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예산교통은 현재 대부분 노선에서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농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 태안군 농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8억 원 증액된 628억 원으로 복지 분야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